우리가 자연을 벗삼아 젊음을 불태워보자. 그래. 아주 참 좋은 생각이야. 어.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젊었으니까 이걸로 다 우리 불태워버리자 오늘. 야 이명구, 너 혼자 뭐 하고 있어? 어우 선생님 혼자라뇨. 우리들 지금 떼거지로 댄싱을 하고 있는데. 뭘 떼거지 댄싱을 해 인마. 지금 너 혼자 춤추고 있구만. 아 선생님은 참 눈도 나쁘시나 봐.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떼고. 아우 참기. 아우 배신자들. 앉아 빨리. 자 소풍을 가. 기분들 좋죠? 네. 이 기분 좋다고 그냥 놀 게 아니라 이 소풍도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알았죠? 야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 이거? 무슨 소리야? 아주 이제 기계까지 동원하는만 인사할 필요 없어. 아 선생 왜 이러십니까? 아 인사는 해야죠 선생님. 알았어 알았어 해봐. 네. 차렷! 정신 차려! 정신 차려! 전체 차려! 정신 차려! 김밥 말어! 김밥 부르다 말지 말어! 김 따로 밥 따로 먹는 사람이 어딨어! 선생님 죄송합니다. 아 귀따가! 앉아 빨리. 발길 넌 발길을 돌려 인마! 자 어쨌든 말이죠 이 산 같은 데 와서는 말이죠 자연 보호에 앞장서야 됩니다. 이 자연 보호도 자연 학습이라 생각하면 돼요. 이 저 안 할래라. 왜 안 할래라고 그래? 왜 집에 가? 아 선생님 소풍까지 와갖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? 무슨 공부를 해? 아 선생님 갑자기 자연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 자연 공부가 아니고 이 대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. 아 그런 거예요? 어. 선생님 I am sausage. I am sorry 임마. I am sorry. 아 귀엽잖아요. 귀엽게 임마. 하여튼 이놈 참 영어 좋아하는 놈이야 정말로. 앉아. 자 이제부터 저 그 보물찾기를 하도록 하겠어요. 네. 어디 일어나가지고 질문 있습니다. 어 백두산 그게 무슨 질문인데? 네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요. 어. 야호 하고 소리 들으면요. 어. 저쪽에서도 야호 하고 들리던데요. 그렇지 그걸 메아리라고 그러지. 메아리요? 어. 아니 도대체 그 자식이 뭐 하는 자식인데 자꾸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. 아 그 자식은 위아래도 없어요? 아니죠 그건 저 말대꾸 하는 게 아니고 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건 저 자연 현상이에요. 아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? 네. 말 메아리가 말대꾸한 게 아니고요? 아니죠. 와 난 웬만한 헷갈리냐. 어이구 미치겠어 이거. 안 해. 내가 말대꾸 안 했단 말이야. 이만고 네가 안 한 거 알아. 선생님 난 메아리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단 말. 알았어 앉아. 알았어 앉아. 앉아. 선생님. 뭐? 제가 안 먹었어요. 뭘 먹어 임마. 미나리. 미나리 왜 먹어? 먹는다며. 앉아. 그거 아니야. 알려줘. 뭐요? 자, 보물 찾기 하도록 하겠어요. 자, 각자 뜨셔서 보물들 찾아오도록 해요. 네. 자, 누가 많이 찾나 설명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어요. 자, 이 보물이라는 거는 신 봤다. 신 봤다. 오소방. 신 봤어? 신 봤다. 상상했어? 신 봤다. 나 이게 무지심이야? 어? 뱅구야! 심봤어!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! 네?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때 너한테 프로포즈 할게. 응? 어, 야! 응? 너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. 나는 프로펠러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야. 안 되잖아! 선생님! 어? 찾았냐? 노트야. 어, 저도 노트야. 뭐라 가만있어 봐. 야 수현이도 자꾸 많이 찾... 선생님! 왜?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야. 왜 거짓말쟁이야? 왜 보물을 찾기 한다면서 보물을 안 숨겨놓고 공책에도 연필만 숨겨놓는 거예요? 학생들한테 이만큼 좋은 보물이 어딨어요? 아유 거짓말쟁이.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야.
보물하면 금덩어리하고 금반지하고 다이아몬드 이런 걸 숨겨놔야죠. 선생님은 거짓말쟁이. 선생님과 제자세에 법정에 설 날 심정은 없어요. 무슨 법정에 설 막에 무슨 소리 했나? 아, 알았어요. 변호사 팔아요 그럼. 무슨 변호사 팔아 인마. 자, 보물 다 찾았죠? 네. 찾느라고 배고프죠? 네. 그래서 저 집에서 싸운 도시락들 저 다 내려놓고 네. 저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어요. 네. 자, 선생님. 아이고, 제가요 계란 갖고 왔어요. 드세요. 계란? 야, 오서방이 계란도 따지고 말이야. 네. 이 계란은 말이야, 이 소풍 와서 먹는 맛이 좀 달라요. 네. 이건 하여튼 말... 말계란이요? 예. 네. 찐계란이 아니고? 찐계란 왜 갖고 와요? 찐계란이요 몸에 안 좋아요. 그리고 먹을 때요 목 메이면은 답답하고요. 그걸 먹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아. 앉아. 너 도대체 살면서 욕심 같은 게 없니? 욕심이요? 어? 그래. 욕심이요? 욕심쟁이 그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심쟁이. 뚜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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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뭔 파야 임마! 자 맹구! 왜? 도시락 안 갖고 왔어? 아우 제가 왜 안 싸웠겠어요? 선생님 뭐 왔어요? 저기다 두고 왔어요. 잠깐만요. 아니 무슨 도시락을 이만큼 못 싸갖고 내가 이만큼 들고 오더라. 그리고 이만큼 하셨어요. 얼만큼을 갖고 왔어요?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들고 왔어? 그 지금 날씨 후라이가 됐네요. 계란이 무슨 후라이가 돼 임마! 쓸데없는 맹구! 무슨 도시락 갖고 오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? 산에서 직접 해먹으려고 삼계탕 끓이는 데는요 이런 게 왔다 뿌려요. 앉아 제가 앉아. 이걸 있을 때도 갖고 와 임마. 아니 선생님 그러고요 내가 선생님 도시락 오늘 준비했어요. 선생님 도시락을 때린 거 취소다. 야 맹구가 선생님 도시락을 다 싸갖고 네. 말이죠. 선생님 이거 맛있게 드세요. 어우 뭐 이렇게 푸짐하게 싸왔니. 야 이게 뭐야 근데. 김덩어리요. 김덩어리 이게 김밥이야? 네. 어? 가만히 이거 단무지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온가 속을? 네 맛있게 드세요. 이명고 네. 아 해봐. 네? 넘어가. 네? 김 뭐 김밥이 맛있게 쓰는 게 있어요? 자.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어요. 전부 순수 설명. 나 부축해. 일어나! 자, 기념 촬영. 전부들 웃어. 활짝 웃어요. 자. 하나, 둘, 셋!